영주권자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이천시에 주민등록한 사람, 제외 한국인 초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로 거주지가 이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7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일지가 이천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판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연구번호 제7-411호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1일 이천시장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각오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중 재한 외국인 청구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및 취직급 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활용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네, 김일지 위원님. 네, 부총리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재난기본소득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수단은 기존 재난소득과 똑같은 방향이에요.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 추산 사항에 보면 관내 외국인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1,099명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지금 주소지가 경기도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재난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번역이나 투명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수반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거의 다 한국에 와서 치료를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네. 그 소통 대화는 다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 다 되고 있다. 그러면은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세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들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홍보요? 예. 홍보는 면에 네. 그 대상자들이 다시 파악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네. 어떻게 지급되는 그 읍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각 읍면 통해서 대상자를 연락해가지고 연락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국가별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담당 관련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관련 한마디입니다. 전체 그 재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만 확정되어 있고요. 국가별로는 아직 좀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파악되는 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
지난기본소득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 특히 홍원표 의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전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인 특별에 대해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2012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201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2012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네, 김일정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김일정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일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일중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2012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경정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 담당관실 복지문화부 안전도시건설국수입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에 앞서 전문의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인 특별하게 세입 최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3차 추경 예산안은 2020년 5월 11일 2차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인 특별하게 세입 최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58억 4,641만 7천원으로 522억 1,32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에게 세입했던 내역은 복도비 보조금 522억 1,328만 5천원입니다. 세출에서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8천만원 사회복지 521억 1,8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로 1억 8,53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인 특별하게 세입 최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생활 안전지원 및 모방 물류창고 하대수소 지원을 위한 성립적 예산 반영 등 지역 철안한 사업 해결을 위하여 긴급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예산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을 검토한 바 적절한 것으로 사례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 실수가 상황에 대한 제안 설명이겠습니다. 윤희동 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 예산 담당관 실토가 2020년도 일반비 특별에게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조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19억 5,431만원 이재미지원 재난긴급구호비 1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어린이집 방위물품 지원사업 2,226만원을 진행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989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1,482만 5천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원 1억 1,200만원을 각각 진행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실토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재난목적 예비비 1억 8,532만 5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 담당관 실토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동 기획 담당관님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순에 따라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137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143조 세출 부분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먼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이 코로나 부분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네. 그 뭐 다 뭐 매스컴에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닌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건설 쪽이나 어떤 SOC 쪽에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의 어떤 이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취지였는데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떤 개발도상국이라는 그 시점을 넘어가 이제 어떤 이제 경제 성장에 이제 그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기본 소득 개념에 대한 부분 또 이게 이 전제가 이 기본 재난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취지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지금 경제적인 그 지금 이거로 인한 호응도나 만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시민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뭐 후속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는 하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후속 대책 논의는 정부에서 매스컴 통해서 잘 알다시피 경제 부분 말씀드렸듯이 이제를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유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5월 말에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이제 추경 예산을 또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가 이제 지속될 거를 전망됨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안을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OC 그 사업을 좀 줄이면서 경제 부분, 중소벤처기구 산하의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그 지원책 마련 등이 더 이렇게 내년도 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정부 정책이나 그 경기도 정책의 기조에 걸맞춰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이천시에서는 그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거를 이제 추가하다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면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 이게 기본 재난 지원금이나 기본 소득이나 이 이제 그 카드에 대한 어떤 이제 방향들을 이제 피드백을 빅데이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이천시도 뭐 아니면 경기도 그걸 받아서 그 자료를 공유를 하실 거죠? 그렇죠. 향후에 이제 공유를 해서 재반된 어떤 정책에 또 추가 실현이라든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기본 소득이나 재난 지원금이 지금 그 내방으로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단기 같은 역할,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도 직행부나 뭐 부나 국가에서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좀 우리 시민분들이나 국민들이 이거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서 추후적인 검토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혜수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 의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카드 단말기가 필요한데 제가 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그쪽 아마 이제 기업지원과서가 하는 업무일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업무는 좀 파악을 좀 못해봤습니다. 향후에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사항을 기업지원과에 전달해서 그 예산 반영, 지원 반영이 되면 그 반영하는 걸 검토해라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카드 단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으로 권장을 해주고
단말기 같은 걸로 연구해서 정말 이렇게 일일 그 생업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동 단말기도 한번 연구해서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지 네. 그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뢰소장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행기에선 담당관 소관청의 전반에 대해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저도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기본재단 지원금이 있고 경기도 기본재단 지원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현재 이천시 기본재단 지원금은 이천시 관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기본재단 소득은 경기도 관용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맞죠? 맞습니까? 제가 알기는 경기도하고 이천시 포함해서 지역은 이천시만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국가에서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경기도에다가 네. 국한돼서 지원 저 사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정부 지원금이 이제 경기도 관용대로 이제 활성화를 갖추게 되면 그 관내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경기도 지원금을 이천 시민들이 받게 됐을 때 이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에서 조사님 혹시 어떻게 좀 사전에 좀 계획되어 있는 방향이나 좀 뭐 홍보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구성되어 있었던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는 제일 저보다는 이제 국가 그 기급재난 복지 정책하고 안전 그 총괄과에서 이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저 이후에 이제 그 해당 부서가 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의원님께서 지시해 주시면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담당자의 의견은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 한 가지 좀 담당자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경기도 고정 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에서 지원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지원분들이 원활하게 관내에 좀 유입될 수 있는 방향들을 또한 또 계획이 같이 돼야 활성화 이제 정말 소상공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 또한 또 같이 예산을 세우면서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뭐 자체적인 뭐 검토되고 하셨던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당 부서가 아니라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공감을 적극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쉽게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해당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소관을 뭐 이렇게 임하시기 나는 우선 계획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수반하셨잖아요. 그 근데 예산 수반의 파형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반영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예. 전반적인 사항을 쉽게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께서 주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족하게 잘 설명해서 담당님이 세우신 예산 수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실례. 아까 단말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단말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 노전상의 그 상업인들한테 그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든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이제 편리하게 이런 단말기 설치해서 지역구 화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자 없는 분들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사업자는 이제 사업 영위자가 세무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기타의
제도권 내에 이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리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지리하신 의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상황에 대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소관상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의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상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권영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예산은 521억 4,452만 4천원을 증액한 3,465억 5,598만 1천원입니다. 147쪽 복지적재가 소원사항입니다. 이재민 지원재해 재난긴급구호보조에 1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보조에 519억 7,409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49쪽 여성교육과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보조에 4,452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의 문화복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리하신 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1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좀 어떨까? 네, 저희가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유동성 있게 좀 그 줄여서 지원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추천 뭐 본연의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만 이제 해라 고려해서 왔고 그 인원 바로 이제 축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네. 너무 뭐 상황 대처를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좀 빨리 해서 국민들이 본연의 임무와 본인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함께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협정 홍동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정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협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조입니다. 2010 재난구조소득지원사업으로 2012년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2000시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으로 2012년 중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보증금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건설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경원 안전도시건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1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 지혜씨 의원님이 있으시면 지혜씨 바랍니다. 네, 이별님. 이번에 화재 참사로 인해서 연일 또 고생하고 있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원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매뉴얼이 좀 이번에 좀 하시는 영역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잘 갖춰서 우리 또다시 뭐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이게 없으심으로 가결의 여신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리 의정협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2010회 인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례를 선포합니다.